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진짜 초보 주부였죠. 그리고 또 일도 막제 아카데미를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모든 게다 새로운 시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새로 만나는 사람들. 예를 들면 남편과도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하고 만난 케이스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남편과 만나고 또 제가 결혼하자마자 10년간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어요.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 새로운 만남.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만나는 스승과 제자의 그 만남. 근데 그게 다 새롭고 설레고 감사한 감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방 하나 이제 그 더부살이로 방한 켠에서 이제 살았는데 저희 남편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밤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날 그 감정이 최고조로 힘들었을 때예요.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냥 TV 전원을 딱 키자마자 왜 기독교 채널이 세팅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TV를 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탁 틀자마자 갑자기 주변이 페이드아웃 되는 거예요. 완전히 다 뽀얗게 보이면서 찬양이 그냥 주그 소원이라는 곡이 소원 이러면서 또 올라오는데 그냥 그 까만색 글자체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침대에 기대 있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정말 무릎 꿇듯이 이렇게 정자세로 그 곡을 바라봤거든요. 근데 첫 가사가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정말 이건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곡이구나라는 느낌이 그냥 딱 왔어요. 소원이라는 제목과 첫 가사. 첫 가사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. 무르르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환희와 그 감사와 그 짜릿함과 그 기쁨과 그다음에 그 걱정이 갑자기 너무 평안해지면서 너무나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죠. 사실 이 찬양을 통해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20주년이었어요. 그래서 대한사회복지회 2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기부를 했고요. 아이들을 살리는 또 미혼모를 살리는 그런 기부를 하게 됐고요. 사실은 20년 전을 거슬러 가보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인데 지금 그만큼 너무나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한 저희 부부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저희 아카데미는 그때 처음 만들 때 만약에 그 목적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 가사 내용 중에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야기하듯이 살게 그렇게 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렇게 이어지거든요. 그게 딱 아카데미에 적용이 됐어요.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질 높은 살아있는 대상에게 아트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로 변화한 거죠.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찬양이 제 일생에 있어서 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바꾼 그런 찬양이죠.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. 그 길,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.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.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
여성가족부에서 멘토링 하면서 멘토 역할, 대표 멘토로 일하고도 있는데, 많은 분들이 스스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그 의견을 다 사람들에게 묻거든요.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. 제가 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, 사실 이 찬양은 더 강력하게 적용할 것 같아요. 제 말보다 훨씬. 제가 30대 초반에 받았던 그 감동만큼 그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한 소절 한 소절 읊조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말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,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,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지,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그 길로 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그냥 그 찬양 속에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, 30대에 이제 막 결혼을 했거나 막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 속에서 막 그것을 허우적거리면서 해결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20, 30대만은 아니겠다. 그쵸? 한 뭐 40대, 50대 연령 상관없이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듣게 해드리고 싶고, 그 찬양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서고 상대도 세우고 같이 서고 그러면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건강하고 탄탄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찬양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네.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. 그 길,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.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 가기 원하네.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,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. 삶의 안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.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.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,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내가 노래하듯이
그렇게 죽기 원하네. 삶의 안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.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. 그 깊은 길